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레오랑 같이 시작을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강남의 바 투어입니다. 지금 뭐 소주나 맥주나 뭐 테슬라 이런 것도 이제 좋지만 같이 뭔가 바 문화를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레오가 추천을 하는 바를 강남에서 같이 좀 가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술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차를 사무실에 놓고 왔어요. 지금 마포에서 출발하는데 일단 어디죠? 압구정 로데오? 압구정 로데오역. 네, 압구정 로데오역으로 가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담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티센트에 도착을 했는데 간판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신스 호텔에서 계셨었나요? 네, 맞아요. 네. 호신스 호텔에서 바를 운영, 바를 이제 담당을 하셨던. 네. 제가 작년 11월에 퇴사를 했다가 잠깐 이제 가게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이제 바텐더들 교육시켜주고 한 두 달 정도 가 있었다가 가게로. 지금은 여기 티센트 도복을 입은 대표님이. 이 옷을 뭐라 그래요? 이거는 사실 전통 개항 한복이에요. 개항 한복. 저희 노래 들어보시면은 K-POP이 나와요. K-POP. 아, 이 K-POP이요? 제가 한국의 그 이미지를 좀 넣고 싶었는데 메뉴도 보면 한국적인 게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밀키스 아세요 혹시? 밀키스 그 음료수? 맞아요. 네, 알아요. 그거 변형으로 한 거랑. 저는 술 잘 못 마시기 때문에 술 잘 못 마시고 네, 네. 술 못 마신다니까 마티니 욕으로 마시 먹고 죽으라고 첫 잔에서 이제 속으로 네. 가야 고꾸로 고꾸러지겠네요. 고꾸로 진짜 이 다도 하든 그런 느낌으로 하시네. 오 우와. 오픈을 언제 하시는 거예요? 오픈 저희 열흘 됐어요. 녹차가 원래 이제 햇빛을 보고 자라잖아요. 근데 녹차도 죽을 때 이제 막 살라고 아미노산을 뿌려요. 그래서 감칠맛이 엄청 굉장한 차이. 아이스크림 형태 칵테일 입에 넣으신 후에 클럽 소다를 드시면 급격한 온도 차이 때문에 클럽 소다도 시원한 음료이지만 그래도 훨씬 더 약간 따뜻한 느낌을 이 아이스크림 자체가 영하 한 3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차가워요. 많이 달라붙기도 하는데 클럽 소다를 입에 넣으시면 사르르 녹으면서 이게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강도가 엄청 높지 않아요. 꿀이라는 음식을 좋아할 것같죠. 근데 진짜 조화가 잘 된다.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좀 얼린 술 같은 맛이 나는데 무슨 술이에요? 진과 쉘이라고 하는 부정과 와인 섞어서 만든 술이시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포도주 맛 같은 것도 좀 나고 진의 좀 떨떠름한 맛도 나는데 그때 이제 이 소다를 마시면 뭔가 좀 진짜 밀키스 같은 좀 뭔가 달콤한 느낌이 나면서 진짜 입속에서 이렇게 녹는 그런 느낌.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어. 되게 이색적. 40도 내외 되는 교쿠로 마티니. 이거 진짜 맛있는데. 되게 특이한 좀 차의 그 향긋한 맛이 좀 나요. 네. 이제 바마다 바텐더들마다 만드는 방식도 다르고 맛도 달라요. 마티센트만의 마티니를 확실히 찾아와 볼만한 그런 이색적인 맛이. 이거는 좀 아이스크림 같아서 뭔가 여성분들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커피를 안 마시니까 차를 되게 즐기는데 차향이라서 차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좋은 게 모든 칵테일이 논알콜로 가능하다 그래서 술 못 드시는 분도. 뭐 향수 같은 거 아까 뿌리시던데. 여기 향. 어머니 집에다가 편백나무 향을. 사약을 드세요. 근데 이건 확실히 진짜 엄청 달콤하고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백마이 차랑 백하이다. 아, 엄청 예뻐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꽃도 막 있고 민트에 올려져 있고 튀일에 올려져 있는 올챙이를 닮은 잔에 들어있는 칵테일입니다. 아, 여기가 빨대라고. 대박. 일단 마실 때 이렇게 민트향이 나는 게 되게 좋고 이것도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딱 평가를 좀 해주세요. 전문가로서. 예. 울라비. 네. 네. 자산가 75. 자고 올게. 원래 이게 체감 투명해도 엄청난 다양한 맛들이. 어, 그러니까. 뭔가 말을 형언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달콤하고 새콤하고 뭐 시트러스스러운 청량하고. 알코올 버전은 23,000원, 18,000원. 알코올 버전은 23,000원, 논알코올은 18,000원이라고 합니다. 잔도 되게 예뻐요. 잔은 사장님 몰래 가져가면 인정된다고. 저희가 유독 다른 업장에 비해 CCTV가 많아요. 여기가 20개 있는데 여기. 여기 진짜네. 엄청 많네 CCTV. 룰라비 75는 어떤 칵테일인가요? 프렌치 75라고. 네. 프랑스의 75경의 대포가 네. 있어요. 네. 그 이름을 돈따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마셔보면 진짜 대포 달달콤 흔들리잖아요. 네. 그런 샴페인이 이렇게 빵 터지듯이. 그 칵테일은 이제 100년이 넘은 네. 헤리슨 뉴욕바라고 헤리슨 파리에 뉴욕. 있어요. 파리. 그걸도 오래 진짜 맛있네. 그래서 좀 샴페인 느낌이 좀 있는데 샴페인 느낌. 파리 여행 가시면은 꼭 가보세요. 헤리슨 뉴욕과 손아 붙여놓고 근데 가져왔어. 진짜로? 어. 가져왔어. 알겠습니다. 아직도 티센드바에 있는데 손님으로 오신 분이 클로버님이라고 인사를 해주셔서 좀 군인이시라고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술 문화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가지고 네. 주변에 소개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티센트에 저희 구독자님이 계셔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러스 TV 한 1년 전부터 구독했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일하는 것을 듣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연예인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완전 감사하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희 티센트도 한 번씩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